병역 의무의 공정성, 형평성에 대한 국민적 요구는 계속 증대되고 있습니다. 보충력 제도 전반에 대하여 관계 부처와 협의를 통해 최적의 방안을 마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무 요원이 활용에 있어서는 복무기관에 배치할 때 개인의 전공 등을 고려함으로써 현재의 병역 환경은 병역 자원이 계속 감소되고 있는 가운데 병역 의무의 공정성, 형평성에 대한 국민적 요구는 계속 증대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보충력 제도 전반에 대하여 관계 부처와 협의를 통해 최적의 방안을 마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추진 전략은 효율적으로 인력을 활용하는 것과 병역 관련 데이터를 개방하여 사회 발전에 기여하는 것입니다. 먼저 반도체 등 미래 전략 산업 분야의 병역 지정 업체에 대해서는 인원 배정 시 우대하고 전문 연구요원 중 박사 과정에 대해서는 전문 연구요원 정원 범위 내에서 인원을 증원하여 국가 산업 발전을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무요원이 활용에 있어서는 국민 생활과 밀접한 복지 등 사회 서비스 분야에 중점 배치하여 사회 안전망 구축에 기여하겠습니다. 그리고 10월부터는 복무기관에 배치할 때 개인의 전공 등을 고려함으로써 사회복무요원 본인의 자기개발을 지원함과 동시에 대국민 복지 서비스의 질도 높여 나가겠습니다. 또한 병역 판정검사 등을 통해 축적된 병역 자료에 대해서는 국가참조 표준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추진하는 한편 공공데이터 개방을 계속 확대해서 질병치료 등의 연구와 산업 분야에서도 활용할 수 있게 하겠습니다. 올해 5월부터는 병역 판정검사 본인 선택 등 병무 민원을 신청할 때 은행과 같은 민간에서 운영하는 앱을 활용할 수 있게 하여 병역 의무자의 편익도 높여 나가겠습니다. 네 번째 추진 전략은 청년의 미래를 지원하고 병역 이행자의 자긍심을 높이는 것입니다. 먼저 청년들에게 병역과 전역 후의 진로를 연계하여 미래에 대한 준비를 지원해 주기 위해 8개 지역에서 운영하고 있는 병역 진로 설계 지원센터를 올해는 3개 지역에 추가로 설치하고 서비스 대상도 부모님과 사회복무요원 소집 대상자 등으로 확대하여 연간 약 6만 명이 병역 진로 설계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3월부터는 국방 전직 교육원 등 관계 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취업 맞춤 특기병을 대상으로 하는 기술 직무 채용 과정을 신설하는 등의 지원책도 추진해 나갈 예정입니다. 사회복무요원들에 대해서는 소집 중에 대학 원격 강의를 수강할 경우 수강료를 지원하고 사회복무 경력에 대하여 학점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대학들도 계속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사회복귀 준비금 가입 조건을 완화하는 등 전역 후 미래에 대한 준비도 지원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정부의 다양한 청년 정책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는 마약, 도박 등 4대 중독에 대한 예방 교육도 더욱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예비군 동원 훈련 시에도 국방부 교육부와 협업하여 이들에 대한 학습권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불리한 처우를 받지 않도록 노력하는 한편 병력 동원 훈련 집단 수송 임차료 예산을 증액하여 훈련에 따른 합당한 편의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 지난해에 시작한 나라 사랑 가게를 올해 중 8천 개까지 확대하여 병역을 성실히 이행하고 있는 분들과 이행한 분들에 대한 사회적 예우 분위기를 확산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금년에 추진할
주요 병무 정책에 대하여 말씀드렸습니다. 청년들의 미래 설계에 도움이 되고 군의 전투력 강화와 튼튼한 국가 안보를 지원할 수 있도록 병무 정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미래 병역 자원 감소에 대비한 예비 전력 강화 등 실질적인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 관련 부처와 전문가 그룹과도 적극적으로 협업해 나가겠습니다.